안녕하세요, 케빈이요. 바닷가 시드니의 쿠지 비치라고요. 되게 또 아름다운 바닷가 중에 하나인데 바다 풍경과 오늘 바닷바람을 좀 쐬러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와우. 많은 엄청 많이 사람들이 나와서 서핑도 하고 수영도 하고. 아, 저도 물에 얼른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은 수영복을 안 갖고 와가지고. 와, 너무 좋네요. 저게 사람들이 노는 거 보니까 좀 부럽네요. 아, 들어가고 싶다. 바로 앞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야.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깨끗한 거 봐요. 와. 아. 완전 좋네요. 바닷가.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몰려 있는 거 봐요. 와. 이 호주 새들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서 그런지 도망가질 않아요. 가까이 가도. 참 애들이 되게 겁이 없어요. 안녕. 헬로. 엄청 먹을 거 찾으러 지금. 야. 네, 여기 피쉬앤칩스가 또 있어서 유명하죠? 호주의 피쉬앤칩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쉬앤칩스. 와우. 이건 칼라마리 오징어. 오징어 튀김이라고 하십니다. 기대되는데. 호주 살면서 피쉬앤칩스를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서 오랜만에 먹습니다. 와, 생선 한번 먹어봐야죠. 짭짤하고 고소합니다. 오. 레몬을 좀 뿌릴게요. 생선 살이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는 오징어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인 줄.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또 이 튀김 무새 조화. 어, 맛있네요. 생선. 생선 맛있지. 이제 우리 후지 바닷가에 후지 파빌리언이라고 한번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후지 파빌리언. 네, 저기 루프탑 바도 있고요. 아, 너무 좋아. 밖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지금 2층 루프톱 바에 왔습니다.
야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와. 와.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칵테일 갖고 왔습니다. 딸기 자몽 칵테일. 자몽향이 장난 아니다. 그냥 음료수인데. 호주 하면은 수영이 좀 대표적인데 서핑도 그렇고.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서핑도 그렇고 뭐 스쿠버 다이빙 그런 것들을 좀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제가 딱 한 가지 걱정인 게 딴 거보다 상어가 좀 막 출몰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그게 딱 걱정인데 바다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상어 표기가 있어요. 수영 못하게 금지 구역도 있고 지상도 아니고 물속 안에서 상어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 걱정이긴 한데 저만의 나름 민스트림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봤던 게 홍콩 마카오에서 번지점프한 거랑 스카이다이빙 저희 멤버 민호랑 같이 호주에서 스카이다이빙 했고 제가 호주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한 번쯤은 배워놓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호주 여름은 40도가 넘어와. 엄청 더워. 습한 더움이 아니라 따가운 더움이라 그래야 되나? 햇빛이 강해서 약간 드라이한 더움인 것 같아. 확실히 바닷가마다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바닷가인데도 이제 레스토랑이나 상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항구 앞에 자리했습니다. 테마가 바닷가였어서 씨푸드로 가겠습니다. 씨푸드. 해산물. 자, 나왔습니다. Oyster. 그리고 새우. 저 밑에는 소금인 것 같네요. 밑에 깔린 거는 소금인 것 같고. 스타터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즙? 역시 와우. 해산물은 그대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새우. 이 새우가 되게 통통하네요.
그거는 오 파이트 오 통새우 얘네 등 위에 그거 있잖아요. 그 검은 색깔? 그거를 키친에서 이미 다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해가 정합니다. 바렌가루가 저런 조명들도 있잖아요.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생긴 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명 하나하나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네요. Oh, wait, yes, I do know. Are you part of that group? Yeah. My sister's a mega K-pop fan. Yeah. I see her watch a lot of K-pop mainly. Polenta chips. King Dory. 메인이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죠. 와. 오. 뜨겁네요. 각종 튀김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거 좋아하실 겁니다. 폴렌타 칩스. 감자 튀김 흡사한데 달라요. 감자 튀김은 아니고 근데 좋아하실 겁니다. 킹돌. 뼈는 이미 다 발려져 있고요. 스테이크 형식으로 나왔어요. 소스는 별다른 거 안 해주시고 소금, 후추, 간으로 그리고 올리브 오일에 한번 데쳐가지고 나온 거 같아요. 거기다 이제 타로 칩스. 생으로 그냥 튀기셨네. 와. 그래서 다음번에도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